안녕하세요. 와인 마시는 남자입니다. 오늘 와인은 Sacheri Grand Marnier Red Bon입니다. Sacheri.fr에 들어오면 와이너리의 전경을 보여주고 있고요. 숙성 중인 오크 배럴도 사진을 돌아가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공식 명칭은 Chateau Sacheri 혹은 Domaine de la Sacheri라고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저는 한글 표기를 수혜라고 했지만 실제 발음을 보면 쉐와 쉐 사이 어딘가 라는 느낌입니다. 이걸 이제 한글로 도저히 표현을 못하겠더라고요. 와이너리 자체는 앙주에서 남쪽으로 차량으로 20분 거리에 있는 루아르밸리에 위치를 하고 있고요. 28헥타르의 면적을 통해서 앙주, 사비니엘, 포트리레용 이쪽에 AOC 와인을 생산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와이너리의 역사를 보면 이제 더 옛날 브리사크 공작의 농장에서 시작을 했다가고요. 이 브리사크 공작 쪽에 아마 친인척인 것 같은데 아른젤그 공주가 휴양지로 사용했던 곳이라고도 합니다. 1952년부터 약 40년 이상을 티주 부부가 경작을 해왔는데 그 이후 2007년에 현재의 오너인 파스칼 베기노, 로제 프랑스 베기노 부부가 와이너리를 인수를 했고요. 그래서 계속 운영을 해오고 있다라고 하네요. 전체 토지는 크게 세 개의 영역으로 나뉘어지는데 와이너리에서 가장 가까이 있는 지역은 이제 수셰리 주변은 22헥타르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쪽에서는 이제 까베르네 프랑이나 슈랭 블랑, 까메이, 샤르도네, 그롤로 같은 여러 품종들을 또 경작을 하고 있다라고 하고요. 해당 지역의 특징은 남향의 셰일 베이스의 토양 언덕이라고 합니다. 클로데 페리르의 지역 혹은 프로메크리숌에서는 각각 슈랭블랑만을 재배를 하고 있는데 특히 숌 같은 경우는 수령이 60년을 넘은 그런 나무들이 깊게 뻗은 뿌리를 통해서 그 지역의 테루아를 풍부하게 표현하고 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공식 홈페이지 기준으로 판매하고 있는 와인은 총 16종류이고요. 이 종류가 모두 품종이나 이런 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화이트 와인, 레드 와인, 로제 와인, 그리고 스파클링 와인이 모두 포함이 되어 있고 바틀 사이즈도 풀 바틀, 매그넘, 심지어 500ml 바틀도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화이트 또그 안에서도 스위트 라인을 별도로 표현을 하고 있는데 사실 16개라고는 하지만 그 안에 로제 혹은 호세라고 하죠. 호세는 한 병, 스파클링도 한 병, 이렇게만 있어서 아직은 무언가 라인업이 많지는 않다라는 느낌입니다. 오늘 마실 와인인 이 그랑망 드 루아르 브이 레드 봉을 보면은 레드 봉이라는 0.33 헥타르의 부지에서 나온 포도로만 만든다라고 해요. 공식 홈페이지 기준으로는 16.40 유로인데 현재 2024년 4월 환율 기준으로는 24,100원 정도를 한다라고 보면 될것 같고요. 샤르도네 100%로 만들어졌다라고 하는데 이건 약간 좀 특이한 부분이 있습니다. 원래 이쪽에 소위 말하는 루아르 크레망이라고 하면은 쇼핑 블랑이 아니라 슈넹 블랑을 메인 베이스로 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실제로 요 와이너리 같은 경우도 2021년 전까지는 슈넹 블랑 70%에 샤르도네 30%로 블렌딩을 해서 만들었다고 하는데 왠진 모르겠지만 이 뒤로는 마치 샴페인의 블랑드블랑처럼 샤르도네만 100% 이용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유기농 인증을 또 따로 받았고 핸드픽트 했으며 2년 동안 병숙성을 따로 또 진행을 했다라고 해요. 포도나무의 평균 수령은 15년에서 20년 정도 된다고 하고 시음 적정 온도는 섭씨 8도에서 10도 정도라고 합니다. 식전주로도 되게 잘 어울릴 텐데 뭐 조개류나 생선하고도 잘 맞을 거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와인서처에서 검색을 하면은 뭐가 하나 나오기는 합니다. 나오기는 하는데 나와 있는 빈티지가 이제 넘빈 아니면 1996년 빈티지라고 표현이 되고 있어서 일단 지금의 오너가 이 와이너리를 인수하기 이전의 빈티지들을 표현하고 있다는 점이라던가 와인서처 기준으로는 슈넹블랑이랑 샤르도네 블렌딩이라고 표현하고 있다라는 점을 봤을 때 지금의 이 와인이랑은 차이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실제 와인서처에서도 자기들이 표현하고 있는 게 2024년 3월 기준으로 평균 가격이 17달러였다라고 하고요.
요 금액은 현재가로 환산을 해보면은 23,500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코멘터리를 달아놓은 걸 보면은 이제 해당 금액 17달러는 2021 빈티지에 대한 거다 라고 설명하는 걸 보면은 약간 와인 서치에서도 이 와인 저 와인 왔다 갔다 하고 있다 라는 느낌이에요. 저는 지난달에 와인숍에서 35,910원에 샀으니까 해평가에 153% 정도? 뭐썩 나쁘지 않은 그런 가격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입니다. 한 명의 평가에서 별점 3개를 받았고 평점은 따로 나온 건 없었습니다. 비비노에서 보면은 84명이 평가해서 3.8점을 줬고요. 평균 가격은 36,305원이라고 하니까 제가 구입한 가격이랑 거의 비슷하긴 한데 여기서 변수는 최근에 적어도 2024년 들어서는 환율이 계속 올라가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제가 오늘 날짜, 2024년 4월 17일 오늘 날짜 기준 뉴스에서는 오늘 환율이, 원달러 환율이 1,400원을 잠깐 넘었었다라고 해요. 그런 상황이라는 거를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총 18명이 리뷰를 남겼는데 해당 리뷰에 따르면 와인의 스타일은 라이트하다기보단 좀 볼드한 편이고 산미감은 중간 이상 있으며 탄산감은 꽤나 있는 편이다. 굉장히 피지하다라고 합니다. 6명은 사과랑 배랑 복숭아 뉘앙스를 얘기를 해주었고요. 또 6명은 라임, 레몬, 시트러스도 언급을 했고, 4명은 초크, 이제 분필이라고도 할수 있겠죠. 혹은 미네랄, 자갈돌의 뉘앙스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다고 합니다. 컬러는, 뭐, 넘빈이라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생각보다는 약간 좀 맑은 느낌? 굉장히 좀 투명한 느낌입니다. 만약에 얘가 이제 뭐2021 빈티지 정도라고 상정을 한다면, 왜냐면 지금이 2024년 4월인데, 얘네가 자기들이 만드는 방법이 2년간 경숙성을 추가를 한다고 했으니까요. 연한 편이지 않나라고 할것 같아요. 테두리 부분에 물색으로 굉장히 얇게 퍼져 있고, 가운데에 약간의 레몬이나 약간의 라임 컬러로 응축이 되고는 있지만, 뚜렷하게 도드라진다라고 보긴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부러 제가 스템이 녹색인 그런 잔을 지금 선택을 했는데도 이잔 안에서, 이 안에서 녹색의 뉘앙스는 또 전혀 보이질 않고 있어요. 그렇다는 거는 그냥 샤르도네 100% 그게 맞지 않나 라는 거를 그냥 컬러만으로 러프하게 어림짐작을 좀 해봅니다. 그리고 지금 따르고 나서 한 10분 정도 그대로 놓아준 상태인데요. 이제 캠에서 드러날 수도 있고 잘안 보일 수도 있지만은 기포는 생각보다 굉장히 조밀하게 올라옵니다. 조밀하게 올라오면서 올라오는 빈도도 천천히 올라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맛은 아직 안 봤고 향도 아직 안 맡았지만, 얘네 되게 약간 샴페인 같은 느낌을 줄것 같다라는 기대감도 살짝은 갖고 있습니다. 아까 온도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 뒤로 이제 점점 올라가게 되니까 지금은 아마 11도 이상 갔을 거고요.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향이 굉장히 깔끔합니다. 뭔가 소위 말하는 이제 뭐 샴페인이나 아니면 크레망이나 뭔가 블렌딩된 친구들, 샴페인에서도 보면 뭐 소위 말해 블랑드블랑 아닌 혹은 블랑드 누아가 아닌 이런 친구들은 기본적으로 품종에 섞여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섞여 있는 친구들에서 혹은 뭐 뉴질랜드나 이쪽에서 만든 스파클링에서 나오는 그런 들큰한 느낌 없이 굉장히 깔끔하게 딱 떨어지는 느낌이에요. 제가 이제 뉴질랜드 쪽으로 좀 들큰한이라고 표현한 거는 그쪽에서 이제 쇼비뇽 블랑으로 만든 그런 스파클링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대비해서 표현을 드렸던 건데, 그냥 첫 향을 맡았을 때 약간의 어떤 유질감? 이게 유질감이 뭐 오일리나 버터리 이쪽 계통은 아니고 뭐랄까 그냥 요거트 느낌이에요. 딱 그릭 요거트 정도까지 톤은 아니고 약간의 어떤 우리 지금은 이제 체인이 많이 없어졌지만 뭐 요거프레소라던가 뭐 이런 어떤 요거트로 만든 무언가를 하는 전문점들, 그런 데에서 플레인 요거트라고 해서 나오는 그런 요거트들이 갖고 있는 딱그 정도의 어떤 그 산미감이나 당미감 혹은 요구르트라고 표현을 하죠. 이제 요만한
그런 플라스틱으로 돼 있는 통에 들어 있는 그런 친구들이 약간 얼렸다가 녹을 때 얼린 거를 이제 뚜껑 따서 이제 떠먹으려고 했을 때 거기서 확 풍기는 약간 들큰한 느낌? 그러면서 약간의 어떤 그런 요거티한 느낌? 근데 문자 그대로 그런 느낌이 향이 확 올라오고요. 또그 뒤로는 은근하게 청사과랑 적사과 사이 어딘가의 느낌, 그리고 약간의 아까 요거트에서도 파생되는 시트러스한 느낌도 향으로 같이 붙어줍니다. 그러면서 재밌는 거는 확실히 추가로 숙성을 한거 맞다라는 느낌인 게, 개인적으로는 지금의 요 정도 온도에서 요 향만으로는 컴플렉서티가 있어요, 얘가. 약간 좀, 모액 샹동을 그냥 지금 당장 매장에서 아무거나 있는 거, 소위 말해 그냥 최신 릴리즈를, 레이티스트 릴리즈를 하나 사서, 방바닥에서 한 1년 정도 굴린 듯한, 방바닥에서 약간 셀프 숙성 1년 정도 한 듯한, 그러고 나서 오픈했을 때 나오는 듯한 그런 좀 적당히 콤콤한 느낌? 대놓고 숙성된 건 아닌데 적당히 콤콤한 그런 느낌도 있고, 35,000원, 36,000원 정도 돈을 내고 이런 느낌의 향이다? 그러면 저는 되게 예고평을 할것 같아요. 아직 맛은 안 봤지만, 일단 납득할 수 있는? 얘가 이제 기포나 이런 거에서 입안에서 크게 못 나지만 않으면은, 저는 그냥 요거 보일 때마다 두세 개 정도는 사서 킵해놓고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물론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놔두면서도 온도가 계속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그 뒤에 은은하게 풍겨나오는 그런 알코올의 느낌? 좀 뭉근한 느낌. 이게 이제 청사과에서 적사과로 가면서 점점 갈변한 사과 쪽으로 빠지는. 그런데 지금 정도 상태에서도 저는, 저번에도 한번 영상도 찍고 자주 얘기도 드렸지만, 앙드레 글로에 브리 나뚜보다는 괜찮다라는 생각입니다. 맛은 아직 안 봤지만요. 어쨌든 향에서의 평가는 이 정도이고, 3차 향까지는 당연히 갈 수가 없는데, 2차 향 되게 깔끔하게 뽑아주고 있고, 1차 향에 과일 뉘앙스 있고, 약간 꽃으로 표현하자면, 이건 이따가 칠링한 거에서 온도가 낮아지면 살짝 달라질 수는 있는데, 지금 현재의 향은 딱요 정도, 요 정도 어떤 부피감을 갖고 있는 그런 꽃의 느낌이에요. 진짜 어떤 자잘한 흰꽃의 느낌이면은 약간 요 정도 느낌일 텐데, 진짜 한요 정도 볼륨감을 갖고 있는? 뭐 만약에 그런 게 있다면 이란 얘기지만 요런 요 정도 부피감을 갖고 있는 하얀색 튤립이 있다면 약간 이런 느낌인지 않을까라는 그런 인식을 줍니다. 되게 하얀 꽃 아니면 굉장히 연한 느낌의 노란빛 그런 컬러를 가진 꽃의 느낌이에요. 오. 아, 입안에서는 확실히 차이가 있네요. 일단, 당도는, 와, 되게 애매할 수 있는데, 저는 오프드라이와 드라이 사이에서 고민하다가 드라이로 갈것 같고요. 산도는, 생각보다는 높지 않습니다. 그냥 마시고 나서, 입에 어떤 산미감이 주는 타격감은 사실 그렇게 높진 않아요. 그냥 모더레이트 그 정도. 그리고 알코올은 은근히 좀 있는 편입니다. 얘 제가 공식 홈페이지에서 보고 나서 따로 아까 말씀을 못 드렸지만은 뭐 같은 와인이라고 뭐 어차피 최신 릴리즈일 테니까 같은 거라고 전제하자면 12.5도 나올 거고요. 그래서 마시고 나서 알코올감은 또 은근히 있는 편이에요. 모더레이트에서 혹자는 모더레이트 플러스까지도 줄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바디감이 모더레이트 플러스, 산미감이 살짝 애매한 게좀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알코올감 적당히 있고 뭐 전반적으로 무게가 좀 가볍다라는 캐릭터는 아닙니다. 되게 마시고 나서 어떤 하늘하늘하고 되게 좀 약간 굉장히 가볍게 만든 드레스 같은 느낌? 그런 느낌은 아니에요. 그래서 뭐, 바디감은 모더레이트 혹은 모더레이트 플러스까지도 줄수 있을 것 같고,
여기서부터는 이제 어쩔 수 없는 샴페인하고의 궤를 확실히 나누는 부분이 입에서 굉장히 아까도 가볍게라고 표현드렸지만 가볍습니다. 이게 심지어 그냥 머릿속에서 연상되는 블랑드 블랑 샴페인이랑 비교를 해봐도 굉장히 캐릭터가 가벼워요. 뭔가 산미도 쫙 뻗다가 이제 입이 요렇게 있으면은 이제 꿀꺽하고 들어오고 입에서 한번 굴려서 목으로 갈때 산미가 이제 혀뿌리의 양 끝에서부터 짜르르르르 하고 오면서 같이 이제 침샘을 자극하면서 입술까지 오고 입술 근처에서도 약간 그 앞니와 입술 사이 그 잇몸까지도 산미감이 영향을 좀 타격을 땅땅 줘야 되는데 얘는 잘 오다가 앞니까지 가기 전에 대충 한 송곳니쯤에서 스탑이 걸리는 나는 산미 딱 여기까지야 하면서 끊기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 앞쪽에 뭔가 채워줬으면 좋겠는데 채우지 않는 빈 칸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샴페인 같은 그런 느낌이 없다 보니 뭔가 이제 2차 뉘앙스가 좀더 입에서 때려줬으면 좋겠는데 혹은 아까 향에서 느꼈던 어떤 요거티한 느낌이라도 입에 남아 있어주면 좋겠는데 그런 느낌이 없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굉장히 물 빠진 느낌으로 남아요. 입에선 이건 되게 호불호가 많이 갈릴 수 있을 텐데 샴페인 같은 느낌을 생각하고 이걸 구매하신 분이면 후회를 할 겁니다. 야, 나 이거 그래도 앙드레글로에 요즘 뭐 브리나뚜를 국내에서 살때 행사 잘 붙으면 4만 원 초반까지도 가는데 이거 35,910원 저도 행사가였는데 그러면 이제 37,000원 정도 갈 텐데 그랬는데 이런다고? 이럴 거면 약간 그 자동차 같은 거에 그돈씨 뭐 이러는 것처럼 좀더 붙여서 그냥 앙드레글로에 마시지 라고도 할수 있을 것 같아요. 향까진 참 좋았고 향에서는 되게 평가를 좋게 할수 있을 것 같은데 입안에서 너무 심플합니다. 근데 이게 누군가한테는 아, 나 되게 그런 소위 말해 좀 이런저런 컴플렉스티 있고 복합미 있고 하는 거좀 그래. 나는 그냥 깔끔하게 딱 칠링해서 그냥 어떤 소위 말해 파티 와인처럼 혹은 이제 아페리티브처럼 그냥 홀랑 마시고 가볍게 이를테면 이런 거죠. 뭐 이제 4월, 5월, 6월 이렇게 됐을 때 아이스 버킷 같은 데에다가 이제 여러 병 꽝꽝 꽂아놓고 그냥 뭐 유람선 타고 다니다가 그냥 이제 약간 스탠딩 파티 하듯이 하면서 이제 이제 와인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하면서 그냥 따라주고 그 시원하게 칠링된 거 그냥 거의 약간 원샷에 가깝게 혹은 이제 한 두세 모금 정도로 나눠서 그 잔, 또 그런 잔들은 요런 잔 아니고 이제 좁고 긴 그런 잔 쓰잖아요. 약간 이서빌리티 있는 그런 잔으로 해서 짠 하고 그냥 호로록 마시는 그런 느낌으로 쓰면은 또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포지셔닝이 되게 애매해요. 그런 느낌에서 저는 아직은 평가를 좀 보류를 할 수는 있지만 그래도 지금 저한테 결론을 내려봐라 한다면 저는 가격이 좀 낮았으면 좋겠지만 그래도 이 정도 가격이어도 저는 한두 병은 킵해놓을 것 같긴 합니다. 뭐 자연스럽게 아까 두세 병 킵하겠다 해서 한두 병 킵하겠다로 좀 다운그레이드 되긴 했지만요. 아무튼. 총평한다고 해놓고 이렇게 잔뜩 달아놓으면 참. 이것도 이제 개인의 취향이 너무 반영된 그런 부분이긴 한데요. 그러면 또 총평을 하기 전에 온도 체크는 또 하고 진짜로 얘가 8도 언더로 내려왔는가를 보고 말씀을 드려야죠. 네, 6.4도까지 떨어졌습니다. 확실히 잔 바깥 부분에 아까까지는 없었던 그런 성애라고 해야 될까요? 뭐 수증기라고 수증기는 아닌 것 같고 약간 이렇게 끼어 있는 그런 모습도 지금 보이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좀 불투명해진 느낌도 있고 기포는 굉장히 잘 올라옵니다. 또 스파클링 와인이니까 기포를 또안 보여드릴 순 없는데 이렇게 해서 보면은 이제
기포가 올라오고 있는 부분, 그런 게 이제 딱 드러날 거예요. 굉장히 좀 요란하게 올라오는 것처럼 영상에는 보이는데, 진짜 샴페인처럼 몇 군데 이제 샴페인에서의 이스트 스팟 같은 느낌으로 그런 몇개 포인트에서부터 점점 올라오는 그런 모습까지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약간은 달라서 옆에 이제 다른 샴페인을 오픈해놓고 비교하기엔 좀 곤란하지만 확실히 기포가 좀더 크게 그러나 까바보라는 낮게 그렇게 보이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러면은 또 다시 원래로 돌아와서 소개를 드리고 영상은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수셔리 그레망 드루아우 레드벙입니다. 컬러는 아까도 그랬고 지금도 굉장히 연한 그런 모습입니다. 지금 이만큼의 양을 따랐는데도 중간에 컬러가 응집되지 않은, 그래서 주변의 무에 물빛이 굉장히 많이 보이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지금 스템을 그린 컬러로 골랐음에도 의외로 가운데 부분이나 테두리 부분에서 녹색의 뉘앙스가 잘안 느껴지는 그런 부분은 얘가 확실히 쇼비롱 블랑이 들어가진 않았다라는 거를 이것만으로도 어느 정도는 짐작을 할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6.7도라는 온도로 내려간 현재 상태에서는 앞서서 느껴졌던 9도인 상태, 그리고 8.7도인 상태에서도 그대로 느껴졌던 그런 요거티한 느낌, 그런 느낌의 2차 향은 거의 다 보여주고 있지만, 앞서 제가 얘기할 때는 요 코르크 정도의 볼륨감을 갖고 있는 어떤 꽃, 소위 말해 약간 튤립 같은 걸 제가 연상했을, 하얀색 튤립은 없지만, 그런 걸 연상했을 정도의 볼륨에서 이 끝부분, 요 정도 부분에 되게 작은 볼륨을 갖고 있는 흰 꽃, 그 정도 뉘앙스로 굉장히 꽃의 볼륨은 줄어들면서 꽃 뉘앙스는 강렬해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런 꽃의 느낌 뒤로 약간 꽃골의 느낌, 혹은 이제 허니서클의 느낌, 그런 것도 같이 가지고 오면서 그 뒤에 바로 따라 붙는 거는 아까는 적사과 혹은 갈변한 사과의 뉘앙스가 점점 강해졌다면 지금 상태에서는 청사과에 좀더 무게추를 둬도 될것 같은 그런 사과 같은 뉘앙스, 거기에 약간 추가하자면 서양 배의 느낌, 배가 갖고 있는 들큰한 뉘앙스가 또 슬쩍 드러나는데, 아까는 그냥 존재감을 모르겠던 어떤 무언가 들큰함이었다면 여기서는 서양 배의 뉘앙스를 슬쩍 정확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향 뒤로 아까까지는 그 들큰함에 가려져 있었던 미묘한, 되게 연한 미네랄리티도 같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일의 느낌이랑 꽃의 느낌을 잘 보여주고 있는 그런 스파클링 와인이다 라고 향에서 평가를 할수 있을 것 같고요. 이 정도 온도가 됐을 때입 안에서는 여실히 드라이한 모습 보여주면서 산미감은 불행히도 원래 높은 온도에서도 강하지 않았는데 온도가 내려가면서 산미감은 좀더 떨어져서 모더레이트 혹은 모더레이트 마이너스 정도까지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알코올감은 온도와 큰 변수를 갖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알코올감이 목 뒤에서 묵직하게 올라오는 그런 걸 감안했을 때 바디감은 역시나 미들 혹은 모더레이트 혹은 모더레이트 마이너스 정도까지도 얘기할 수 있겠지만, 저는 모더레이트 마이너스보단 그냥 모더레이트로 갈 정도로 알코올감은 생각보다 존재감을 정확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입 안에 남는 느낌은 아까의 요거티한 향, 그런 느낌은 입에서는 거의 드러나지 않고 맨 뒤로 깔려있는 느낌이고요. 마셨을 때에는 굉장히 심플, 굉장히 단순하면서 직선적인 사과의 느낌을 확 던져줍니다. 이거는 누군가한테는 호, 누군가한테는 불호일 수 있을 것 같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드리는 저는 까바보다는 괜찮은 것 같은데, 그렇다고 샴페인이라고 하기엔 너무 아쉬운 그런 얘기를 남길 수 있겠습니다. 라는 얘기를
마지막으로 드리면서, 네, 여기까지로 하면서 오늘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안녕.